저희 구독자가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탈락 원인을 알려달라고요. 연세대 중문과 학점 3.7, 토익 970점, 대외활동 2건, 기타 경험 다수입니다. 절대 어디 가서 꿀릴 스펙이 아니죠. 그런데 도대체 이 학생 왜 서류만 30번 이상 탈락했을까요? 촌철살인 분석으로 순살치킨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학생 눈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세대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 많겠습니까? 동기들, 선배들 다 좋은 기업 갔다고 인스타 도배했을 겁니다. 삼성 연수원 사진은 국룰이죠. 나도 그 이상은 가야지, 갈 수 있겠지 단언했을 겁니다. 따라서 대기업, 남들이 선망하는 기업 위주로 썼을 거고요. 그런데 지원한 기업들에서 우리 구독자님의 경쟁력 애매합니다. 스펙 인플레 때문인데요. 스카이 질비하고 해외대 출신도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들 동일선상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대기업 서류에 연이어 합격하는 고스펙이 있는 반면 이분은 서류만 30번 이상 탈락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탈락 원인, 인사팀 기준에서 이 의뢰인이 타 지원자 대비 자소서 작성에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부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고스펙도 고스펙 나름입니다. 자소서 못 쓰는 고스펙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 문항 의도 노력 파악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기름집이죠. SOL 사무직 쓰셨습니다. 사무직 안에도 다양한 업무가 있죠. 수행하고 싶은 업무, 입사 후 목표, 그리고 그 목표 수행을 위해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경주할 수 있을지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500자 제한이죠. 500자 안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모두 담겨야 하기 때문에 허튼 소리는 지양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 CF 이야기를 쓰셨어요. 뮤지컬 주유소 CF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더 밝은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SOL의 철학에 매료되었고 따라서 그중 브랜드 기획관리부서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희망 직무와 그 일을 두 가지식으로 풀어내고 본인 이야기를 담았어야죠. 자수 제한 빡세잖아요. CF 너무 동떨어집니다. 물론 브랜드 기획관리부서 광고 캠페인 전략 수행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청자 관점에서 SOL CF가 주는 감동에 매료되어 브랜드 기획관리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다? 잘못됐습니다. 의도에서 한참 벗어납니다. 인사팀은 지원자가 그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를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런 건 왜 썼을까요? 한편 저는 중문학을 전공해 가치를 포착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광고적 스킬이 부족합니다. 아니, 어떤 업무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데 부족하다니요. 지나친 솔직함은 병입니다. 중문학을 전공해 가치를 포착하는데 능숙하다? 이것도 개연성이 떨어지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에너지가 가지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글로벌 기업들의 프로모션 전략들을 연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에너지의 진정한 가치를 SOL만의 표현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열렬히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미래지향적 가치? 에너지의 진정한 가치? 열렬히 고민? 이게 SOL 입사 후 목표, SOL 입사 후 노력 맞습니까? 기업명 한번 바꿔봅시다. GS 칼텍스 넣어봅시다. 스무디킹 하죠? 어디든 통용되는 답변 아닌가요? 인사팀은요, 많은 정유기업 중 SOL, 그 안에 브랜드 기획관리 부서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 싶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문항 의도에서 벗어났다, 동분서답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구체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추상적 표현이 많은 자소서는요, 여러분들의 존재감마저 흐릿하게 만듭니다. 본인의 생각, 행동, 성과의 구체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인사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번에는 CJ E&M 광고 영업 직무를 쓰셨네요. 문항 요구 사항 중에서도 왜 CJ E&M인가 기업 지원 동기 답변 중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 한번 보십시오. 많은 콘텐츠 기업 중 CJ E&M이 지원한 이유는 다양한 먹잇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직무 희망자에게 있어 이러한 환경은 어떠한 먹이도 노려볼 수 있는 최고의 사냥터와 같습니다. 저는 사자를 잡는 것처럼 무척이나 까다로운 PPL 프로젝트에도 욕심이 있으며 CJ E&M은 이러한 저에게 도전적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아니, 광고 영업이라는 직무 특수성 때문에 비유 표현을 쓰신 걸까요? 사자를 왜 잡죠? 여기가 세렝게티인가요? 그리고 최고의 사냥터? 차라리 홍대 헌팅 주점을 가세요. 광고 영업의 맹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현직자를 현혹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추상적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추상적 표현, 비유적 표현을 남발한다는 것. 기업, 직무, 본인 역량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즉 자신감이 부족할 때 나오는 서술 방식입니다. 본인의 생각, 행동, 성과의 구체화,
그 방법은 숫자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위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업시장에 100% 정답은 없습니다. 탈락 이유를 찾기 힘든 정말 잘 쓴 자소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뢰인과 비슷한 학벌, 낮은 학점, 기타 경력 없음에도 100% 서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분 보이시죠? 단순히 운의 영역일까요? 아닙니다.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 탈락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우리는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은 기업 주요 문항 편입니다. 삼성그룹 문항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